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당시에도 이윤성 씨와의 열애에 관한 이야기들이 누리꾼들과 중간가를 통해 흘러나왔었는데요. 두 사람이 2009년 뮤직비디오에서 만났고 서태지 씨는 평창동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내용 비슷하죠. 실제로 2012년 평창동에 집이 완공될 당시 이윤성 씨와 서태지 씨의 결혼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서태지 씨와 당시에는 이제 이은성 씨라고 구체화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만 상당한 나이차가 나는 여인과 사랑을 한 4, 5년 정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결혼이 무르익은 상태이고 이 여자 측에서 결혼에 대해서 최종 허락을 하고 결혼 스케줄을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의 이제 직접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근데 한편 서태지 씨와 이윤성 씨는 평창동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신혼살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혼 소식이 전해진 후 평창동은 서태지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많은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태지 씨의 집에선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근처에 살고 있는 아니, 왜 오늘 여기서 안 잤고? 안 자나요? 부모가 와서 살지면 혹시 아니 연재 드신 분은 봤어요 가끔. 근데 아 그래요? 몇 달 됐어요 들어온 지가 이사 온 지가. 주말에 몇 명 왔다 갔다 네. 보는 거 봤어요. 그다음에 네. 여기 한 명 누구 구해서 차 못 다니게 해요. 현재 부모님하고 모두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혼인신고는 이미 하신 건가요?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조만간 하시겠죠. 네. 결혼을 할 거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현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더니 두 사람 잘 보니까 참 닮아 보이고 잘 어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윤성 씨 또한 서태지닷컴을 통해 운명처럼 그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지금은 서태지 씨의 소탈한 매력에 푹 빠져 지낸다며 결혼 소감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서태지 씨는 재혼 발표와 함께 좀 늦은 나이지만 슬슬 주니어 계획도 세워볼까 한다며 2세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서태지 씨의 재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놀랍다, 행복하게 잘 살아요, 결혼도 레전드급이다 등등 다양한 반응들이었습니다. 혹시 언제쯤 결혼하실 생각이신가요? 조만간 조용히 치루시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고요. 기자회견을 하신다거나 그렇진 않으시고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예. 조만간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라는 두 분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한밤 기획 스타의 학창 시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적표부터 과거 행각까지 스페셜하게 추억을 더듬어 보시죠. 제자들을 이끄는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15일은 스승의 날. 한밤 뉴스 김일중입니다. 해마다 스승의 날만 되면 많은 스타들이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성적표와 졸업사진 때문이죠. 제발 찾아서 뭐하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잘 나갔었다고 그랬단 말이야. 성적표 찾았어요? 힘드실 겁니다. 없어졌을 거예요. 네. 공개하셔도 돼요. 평균은 나쁘지 않았어요. 개봉 박두 2013 스승의 날 특집 스타의 학창시절 함께 만나보시죠.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스타의 그때 그 시절이 있습니다.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졸업앨범 속에 스타의 과거 모습이 남아있는데요. 무척 흥미진진합니다. 홀쭉한 모습의 정영돈 씨, 국제가수 싸이의 귀티나는 얼굴, 유재석 씨와 하하 씨는 조금 낯설고요. 노홍철 씨와 김태훈 씨는 완전 색다른 얼굴이네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 졸업사진이 별로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찍어서 좀 이렇게 볼살이 이렇게 좀 빵빵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사진은 조금 덜 웃었거든요. 미모가 탁월한 여자 스타들은 졸업 앨범 사진에서도 빛이 나는데요. 와 진짜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앳된 모습의 이 꼬마는 훗날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바로 보고 또 보고 아무리 봐도 멋진 소간지 소지섭 씨입니다. 그리고요 타고난 수검댕이 눈썹 송승헌 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릴 때 이름은 송승복. 까무잡잡한 얼굴이 그 당시는
이 잘생긴 학생이라기보다는 좀 귀엽고 깜찍한 그런 아이였었습니다.